이걸로 이제 고생하시는 우리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많으실 거고, 성인이 돼서도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잘 체크하고 들어보시길 바래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우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 무거운 주제. 이걸로 이제 고생하시는 우리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많으실 거고, 성인이 돼서도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바로 아토피입니다. 아토피 피부요, 한의원에서도 많이 치료를 하고 피부과에서도 많이 치료를 하고, 이건 뭐 치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스테로이드를 너무 오래 쓰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죠.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서도 아토피 환자들 꽤 많이 오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될 계기도 있어요. 우리 큰아이도 태어나서 딱 100일째 될 때부터 태열기가 좀 있었는데, 그게 아토피로 번져서 뭐 팔, 네츠, 얼굴, 귀, 뭐 허벅지, 무릎 뒤 할 것 없이 정말 심각하게 아토피가 번진 적이 있었었는데, 제가 그때 약도 쓰고 진짜 100일 되는 우리 큰아들한테, 갓난아기죠, 근데 이제 한약을 직접 끓여가지고 주사기에 담아서 그걸 혀 밑에다가 이렇게 안고서 울더라도 혀 밑으로 먹이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토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 아토피 환자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온도, 습도, 염도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건데요, 아토피라는 것은 피부에 생기는 만성적인 자가면역성 염증인데, 우리가 외부와 직접 맞닿는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외부와 직접 맞닿는 기관, 대표적인 게 일단 지금 얘기하고 있는 피부겠죠. 두 번째는 호흡기입니다. 호흡기. 우리가 숨을 쉬고 뱉고 하는 그 외부에 닿는 호흡기도 외부와 닿는 기관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은 그게 장벽에 직접 닿죠. 그리고 그걸 잘게 부수고 소화를 해서 흡수를 하죠. 그래서 피부와 호흡기, 내장, 소화기. 피부와 호흡기, 이 소화기관은 같은 면역체계를 공유하는 기관이에요. 같은 면역체계를.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 이거는 해로운 거야 하면 밀어내고 면역반응을 일으키고, 이거는 해롭지 않은 거야 하면 받아들이는, 이 면역반응이 수월하게 일어나는 사람은 알러지 반응이 없습니다. 아토피도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 민감하게, 이거는 해롭지 않은 요소에도 민감하게 면역반응을 일으킨다? 그게 바로 아토피입니다. 그러면 호흡기에서 일어나면 그거는 천식이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관에서 일어나면 그건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아토피, 천식, 과민성 대장증후군, 또 이제 아토피 말고도 두드러기도 있죠. 이런 것들은 다 같은 카테고리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이 나빠지면 피부가 나빠지고 호흡기가 나빠질 수 있는 거고, 요새 좀 날씨가 안 좋고 먼지가 많이 돌아서 호흡기가 나빠지면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장도 나빠질 수 있고 피부도 더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다 연관되어 있고 면역체계가 같이 공유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요한 게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온도, 습도, 염도. 염도 좀 의아하신 분 많으실 텐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면역체계를 진정시키려면 일단 면역체계는 무엇을 타고 발생을 하죠? 우리 몸에 혈액을 타고 그 부위에 가서 면역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행의 속도가 빠르면, 우리가 혈액이 너무 빨리 돌고 혈액이 너무 세면, 그 부위에 몰리면 뜨끈뜨끈하겠죠? 당연히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뭔 얘기냐? 특히 이제 심장이 과흥분되어 있는 상태, 특히 이제 아이들로 치면 땀을 자꾸 흘리고 더위를 타고 성격이 급하고 욱하고 엄마한테 대들고 이런 아이들은 심장이 현재 긴장되어 있고 많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친구들은 아토피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잘 안 나서요. 천식도 같이 심해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느냐? 아까 1번이 온도라고 그랬죠?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셔야 됩니다. 주변의 온도를 낮춰줘서 우리 아이의 심장이 안정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심장이 안정되려면 떠들고 웃고 막 노래 부르고 뛰어노는 것보다는 살짝 좀 진정시켜야겠죠. 아니, 아이가 뛰어노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안정을 시켜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오전 중에는 생체시계가 원래 우리 몸이 활성화되는 시기니까 오전 중에 뛰어놀을 때 오후 2시 이후부터는 조금 진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 친구야, 우리 아이야, 우리 아이 보고서 좀 더 말도 조금 더 낮게 얘기를 하고 소리 지르지 말고 집에서 좀 누워있게 하고 쉬게 해주고, 집안의 실내 온도도 적정하게 25도에서 25도 밑에 좀 24도 정도로 해서 너무 덥지도 않게 하고 너무 춥지도 않게 해야 심장이 안정되겠죠. 심장이 안정되어야지만 혈액이 좀 안정이 되고 그래야 염증 반응이 줄어들어서 아토피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는 습도예요. 습도에 대해서는 뭐 중요한 점
모두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가을 겨울철에 아토피 집에 환자 있는 분들은 집에 습도를 뭐 30% 최소한 30%에서 40%로 유지를 시켜야 된다. 이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 염도인데요. 우리 몸은 소금기예요. 소금물이 일종의. 우리 몸에는 0.9%의 염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피도 짜고 땀도 짜고 오줌은 더 짜죠. 우리 몸은 염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정상 피부도 살짝 샤워를 하고 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염도가 생기는데요. 이 염도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냥 염도 없이 무조건 잘 씻기만 한다고 해서 피부가 좋은 게 아니라 염도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자 아토피로 인해서 가려워서 긁어서 2차 감염까지 일어나고 삼출물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샤워를 했어요. 샤워를 하고 애를 씻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세제도 바르고 물로 씻으면 가뜩이나 상처가 나 있는 부분이 상처가 물로 씻으니까 더 벌어지겠죠. 세제로 인해서 손상도 있을 거예요. 이거 시간 지나면 건조해지고 가렵고 삼출물이 더 나오게 되는 그런 악화로 가기가 쉬운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잘 체크하고 들어보시길 바래요. 샤워를 하고 나서 물기를 닦아낸 다음에 그 환부에 생리식염수를 발라주라고 해요. 생리식염수는 약국에서도 파는데 0.9% 염도를 가진 소금물이에요. 일종의 소금물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안약에 안약도 약간 짭짤하잖아요. 그게 0.9%를 맞춘 거고요. 그렇죠. 이제 컨택트 렌즈를 씻는 그것도 바로 생리식염수라는 염도를 가진 액체인데 약국에 가면 뭐 1리터씩 파니까 아주 저렴하니까 그런 것들을 사서 우리 아이 아침 저녁으로 씻어주고 물기를 닦아낸 다음에 로션을 바르기 전에 먼저 식염수를 도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 로션을 덮어서 습도까지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해본다면요 아토피에서 중요한 건 온도, 습도, 염도예요. 온도는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에 애가 흥분되면 혈액이 자꾸 몰리면서 빨리 돌면서 염증 반응이 심해지니까 우리 아이의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방향으로 환경을 조성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쓰는 아토피 처방도 심장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처방을 씁니다. 그래서 온도를 맞춰주시고 습도, 계절에 따라서 습도도 맞춰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생리식염수를 샤워 후 발라서 염도까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애한테 맞는 로션을 발라주면 아토피의 회복이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